어제는 란타나 분갈이를 해줬어요. 분갈이를 하니까 더욱더 예쁘죠? 아, 란타나는요, 원산지가 열대 아메리카예요. 네, 저희 이 란타나는 저희 나라에서는 굉장히 귀하잖아요. 좋아들 하세요. 저도 굉장히 요번에 이거를 들여오고 엄청 매력적이고 신비롭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열대 아메리카에서는 이게 좀 약간 잡초로 또 취급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해가 안 가죠? 원래 란타나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 나라에서는 칠변화라고 하기도 부르기도 해요. 왜 칠변화냐면은 여기 색깔이 보면은요. 처음에 꽃봉오리가 진 상태에서 이렇게 가장자리로 네, 꽃을 풍성하게 펴나가는 그런 아이인데, 이렇게 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꽃 색깔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네, 이거 보세요. 처음엔 분홍색, 그 다음에 노란색, 네, 그러다가 나중엔 또 빨간색으로 변해져요.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색깔이 계속 변하더라고요. 칠변화라고 일곱 색까지 색깔로 변하나 봅니다. 그래서 뭐 흰색, 노란색, 분홍색, 주황색, 오렌지색 여러 가지 색깔이 많이 있어요. 빨간색. 그리고 요게 이제 이렇게 칠변화로 변화되는 꽃으로는 두 가지 색깔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분홍색 계열의 아이하고 제가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오렌지색 계열에 이렇게 칠변화로 되는 요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변하는 칠변화가 있기도 하고, 요 칠변화에는 란타나에는 또한 가지 색깔, 흰색 아니면 노란색, 그러니까 한 가지 색깔로 나오는 꽃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하원에서 노란색, 한 가지 색으로 돼 있는 노란색도 굉장히 예뻐 갖고 그거를 구입할까, 요걸 구입할까 하다가 요걸 구입해 왔는데요. 아, 진짜 이거는 보면 볼수록 신비롭고 매력적이에요. 이 꽃이 이렇게 변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계속 이렇게 꽃이 봉우리가 진 것이 이렇게 가장자리로 꽃이 피면서 색깔이 계속 변해줘요.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열매를 열려요. 열매를 열리는데 이 열매가 조심해줘야 합니다. 이게 독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이나 반려견 키우시는 분은 요 칠변화는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독성이 있어가지고 칠변화가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해서 요게 물이 조금 겉으게 물이 마르거나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잎이 축 처져요. 말라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물을 아주 자주 주셔야 되고요. 이게 잎이 좀 얇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잎이 얇은 것들이 물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좀 자주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요게 진딧물이나 응애가 좀 심해요. 여름에는 특히.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살균제, 녹각지 같은 거 미리 예방해서 뿌려주시면 좋고요. 더불어 살균제까지 뿌려주시면 좋겠죠. 응애 같은 것도 있다고 하니까요. 살충제는 미리미리 예방해서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베란다 거실에서 문 활짝 열어놓고 저는 키우고 있는데요. 될수 있으면 좀뭐 사정이 되시는 분은요. 햇빛 직광이나 옥상 같은데 통풍이 아주 잘 되는 곳에 키우시면 살충제 같은 거 필요 없이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발생하기 쉽다고 하니까 그런 햇빛 직사광선에서 이거는 키워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꽃이 직사광선에서 이거를 키우면은 꽃 색깔이 더 진해져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안에서 펴가지고 이게 좀 약간 옅은 색깔이 나오잖아요. 옅은 분홍색, 옅은 노란색, 흰색, 빨간색 이런 색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옥상에서 키워주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색이 진해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번식의 방법은 요게 이제 이렇게 새까맣게 열매가 열린 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초록이었다가 네, 나중에는 이렇게 네, 검정으로 변해요. 검정으로 변할 때 이걸 따서 나중에 씨앗으로 이제 하면 되고요. 요게 단점이 꽃이 꽃가루가 굉장히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 부는 곳에서 키우시면 요 꽃가루가 잘, 이 꽃잎이 잘 떨어져 가지고 좀 약간 지저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씨앗으로 번식하는 방법하고 삽목이 있어요. 모든 식물에 삽목이 있듯이 요것도 이제 삽목을 해주면 삽목 이제 특히 이런 데 이제 이렇게 가지가 이제 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 10cm 정도 잘라가지고 화분에다가 상토흙에다가 심어가지고 물을 말리지 않고 자주 주시면 삽목이 잘 돼요. 그리고 삽목하기 위해서 또 물꽂이를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물꽂이 하면 이게 뿌리가 아주 잘 내리거든요. 나중에 삽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렇게 가지가 쭉쭉 많이 뻗어 있잖아요. 요게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이게 꽃이 질 무렵에 가지치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가지치기를 만약에 안 하면은요, 키만 커져요, 키만. 그래서 요거는 가지치기를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가지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가지치기로 이렇게 조금만 잎에 나온 곳에서 해주시면 나중에 꽃이 많이 핍니다. 요게 그리고 이제 란타나가 겨울에는 추위에 굉장히 약해요. 노지 월동이 불가능하고 이게 추위에 약함으로 한 10도 이상에서 베란다나 아니면 여기 실내 안쪽에서 두시면서 물을 조금씩 주셔야 합니다. 말리면 안 돼요, 아예. 그리고 요거 이제 좀 약간 실내에서 직사광선 창가 쪽에서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온도를 유지를 해주면 이게 겨울에도 계속 꽃이 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계절 내내 꽃을 보시려면 겨울에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물을 자주 주시고 겨울에는 좀 가지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란타나 키우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다음번에 제가 물꽂이 하고 삽목하는 거, 꽃이 지고 나서 해주는 게 좋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물꽂이하고 삽목하는 거, 예, 그 번식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씨앗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잖아요. 요거는 씨앗으로 많이 번식을 하니까요. 까맣게 열렸을 때 씨앗을 따가지고 심으셔도 번식이 됩니다. 예, 란타나 키우기에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색이 변해요. 연했던 아이가 진해지고, 계속 분홍색, 노란색, 하얀색 계속 꽃이 펴줍니다. 아주 신비롭고 매력적인 꽃이랍니다. 요즘에 꽃의 매력에 푹 빠져 있어요. 초반에 꽃 저희 집 옥상 뭐 밑에서 베란다에서 하는 꽃들 보여드렸죠.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칠변화, 란타나에 대해서 네, 키우기의 모든 것을 알아보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